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800만원대의 병적 관리가 된 수입 차량입니다. 아우디 뉴 A4 2.0 TFSI 콰트로 다이나믹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은 13년식이고 약 18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서 먼저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만 보고 구입을 하셨다가 추후에 수리비 폭탄으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저희 배달 들려서 정확하게 점검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유 부분까지 올량호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부 점검부터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부 뒤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머플러 부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으로 지금 먼저 확인이 되고요. 멀티링크를 보시면 이 차량은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영식 대비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해당 차량을 제가 하부 점검하기 전에 리프트에 올리기 전 시운전했을 당시에도 하부에 소음이나 잡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으로 일단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에 들려서는 깊이 게이지로 타이어 트레드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이 차량은 5.67mm로 약 65%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 타이어도 동일한 상태고요. 이 차량은 얼라인먼트 상태도 아주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중통소음기 깨끗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보여드릴게요. 누유 상태 체크해 드릴 건데요. 보시는 부분은 미션 오일 펜쪽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깨끗한 상태, 누유 전혀 없고요. 아주 양호한 컨디션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진 오일 펜쪽도 보실게요. 엔진 오일 펜쪽도 안쪽까지 깨끗한 상태로, 이 차량은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 쪽이에요. 조인트에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서 그리스가 누출이 됩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다시피 등속 조인트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로우암 볼 조인트 부식 상태들 아주 탱탱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정말 하부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안쪽에 원기어도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운전석 쪽도 등속 조인트 깨끗하고요. 각종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좋고, 원기어도 보시다시피 깨끗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4.48mm로 약 55%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네, 반대쪽도 동일하고요. 해당 차량은 네 타이어가 모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아우디 뉴 A4 차량 진단기 시험 및 엔진음 점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에 들려서는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용 진단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에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검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시동은 켜놓은 상태라는 점 인지를 부탁드리고, 차량 엔진 스피드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일정한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60대에서 미동조차 없는데요. 네, 750대로 잠깐 내려갔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의 상태는 엔진의 구동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로 해당 차량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다음은 미션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감지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 차량 시동을 끄고 엔진음 점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해당 차량은 엔진은 깨끗하게 청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아쉽게도 오일 딥게이지가 없는 차량으로서
구입을 하시면 엔진오일 전문점에서 엔진오일 체크 후에 점검하시고 주행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차량 보시다시피 냉각수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 깨끗한 상태로 적정 수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엔진도 간 상태에 아주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실내로 이동해서 옵션 체크 이어갈게요. 네, 아우디 뉴 A4 차량 중요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주행 거리 먼저 확인하실게요. 아래 보시면 182,328km 확인이 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워셔의 경고등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워셔에 보충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정상 작동 잘 되는 차량이고요. 주차 감지 센서와 전 좌석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 시동까지. 그리고 좌측 보시면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장착이 된 차량이고요. 마지막으로 썬루프 있습니다. 네,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실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시보드 쪽과 센터 패시아 쪽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편으로 확인이 돼서 해당 차량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뒤에까지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차량 외관 컨디션은 어떤지 확인해 드릴게요. 해당 차량은 광택 작업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본네트 쪽을 보시면 스톤칩이나 수월 마크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쪽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은 아쉽게도 이렇게 앞에 살짝의 스크래치 확인이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휠 컨디션도 아쉽지만 이렇게 스크래치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어 쪽은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은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다음은 후면부 확인하겠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뒷 범퍼 쪽을 보시면 굉장히 미세하게 이렇게 리터치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된다는 점 구매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도어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휠 컨디션은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아우디 UA4를 정확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정말 외관만 보고 구입을 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저희 배달에 들려서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확하게 검증이 완료된 이 차량을 구입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시차주 번호로 전화주셔서 좋은 구매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